리그 우승 경쟁이라는 게 참 어렵고. 아니요, 끝났죠. 끝났지. 야, 약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예요. 그러니까, 뭐, 일정 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9일 쉬고 왔는데, 그리고 뭐 코로나 피해, 레스터가 더 많이 받잖아요. 뭐, 아무것도 핑계댈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티아고 안 나왔어요. 티아고 안 나오면 뭐 축구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진짜 나사빠진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는데, 야, 진짜. 1년에 분명 이런 경기가 한두 번은 있어요. 항상 매 시즌마다 리버풀은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게 이날 제대로 걸렸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역시 리그 우승은 힘들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6점 차까지 벌어졌어요. 6점 차일 거예요. 지금 안 보고 오긴 했는데 맞을 겁니다. 보기도 싫었거나 이제는.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아이, 아직 몰라요. 박싱데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약간 있어. 근데 예상대로야. 박싱데이 때 난 리버풀이 이 뎁스로 이 박싱데이를 한 번은 이런 발목 잡힐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뎁스가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전들로만 시즌을 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리그는 결국 스쿼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운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될 것이며, 맨시티는 올 시즌 뎁스는 얇은 편이지만 백업의 퀄리티가 매우 좋고, 그래서 한쪽에 구멍이 났을 때 그쪽을 메워줄 만한 좋은 이 서브 자원들이 스쿼드의 경쟁력을 잘 유지해주는 반면에 리버풀은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험난한 일정에서 선수들, 주전 선수들이 못 나오거나 주전 선수들의 폼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분명 이렇게 발목을 잡힐 여지가 매우 큰 팀이에요. 그래서 리버풀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항상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점은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냥 각설하고 그냥 주전들도 못했어요. 마네랑 살라, 특히 뭐 살라는 페널티킥 실축의 책임도 있고 마네는 그치.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살라가 놓쳤어요. 그거. 실점 직전에 1대 찬스를 놓친 게 마네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마네는 평상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 나오기 때문에 마네는 쉴드를 못 친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네요. 주전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업에 대한 얘기, FLCG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하죠. 지금 오전이에요, 오전. 아, 오전인데 저는 아까 5시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나셨네요. 마네는 뭐 그렇다 치는데, FLCG는 그렇다 치는데 주전들은 쉴드 칠 게 못 된다. 이번엔 진짜 너무 못했어요. 이게 딱 그거 같아. 맨시티, 리버풀, 맨시티 플루테 됩니다. 리버풀 플루테 안 되죠. 그러면은 초반에 시즌 초반에 어떤 경기력들이 나오냐면은 플루테가 되기 위해서 로테를 부분 돌려요. 나중에 플루테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할 때가 좀 있어요. 맨시티가 그쵸? 좀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 돌아가. 어떤 선수를 넣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플루테를 하든 뭐 주전이 나오든 반 정도는 갈든 괜찮은 경기력이 계속 나와요. 근데 리버풀은 워낙 주전 자원들이 확고하니까 그 패스 레벨이 나왔을 때는 경기력이 괜찮아요. 근데 슬슬 야 이거 로테이션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로테이션 자원 없네? 주전 그냥 계속 쓰자. 조금씩 내려와요. 맞아요. 난 그게 2번이었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지난 시즌의 기억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홈에서 6연패 당했던. 그러니까. 네. 혹시 만약에 페이스 한번 떨어지고 여기에 갑자기 곧 홈에서 있으면 주말에 일단 첼시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리고 그 네이션스컵 살라 만에 없이 이제 리그 일정을 치러야 돼요. 자칫 하다가는 더 힘든 거다. 여기서 페이스 한번 꺾였잖아요. 이게 좀 아래에서 한 지하 안반수에서 놀다가 한 2월 3월 됐을 때나 올라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초반에 형철이가 승점 6점 차인데 리그 우승 끝났다라고 했을 때 뭐 6점 차면은 그래 뒤집을 수 있지. 아직 뭐 20경기 이제 19경기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변수들을 생각하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 리버풀이 진짜 이거 우승이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진 거네. 그래서 웬만하면 1월 되기 전에 그냥 실수 없이 딸 승점은 따고 그리고 무엇보다 첼시하고 맨시티를 홈에서 전반기 때 다 만났는데 홈에서 다 비겼어요. 후반기 때 원정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원정 경기가 이번 주말에 첼시전이 있죠. 그쵸. 그 원투펀치는 제가 레스터전 보기 전에 승부 예측 촬영을 미리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그거는 스포가 되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러네.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저는 그때 방송에서 했던 거와 좀 다른 결과를 예측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네. 힌트를 준 거네. 지금도 그럼죠. 근데 형철이가 화가 날 만한 거다. 경기력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뎁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 경기만큼은 뎁스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선수들의 잔실수, 결정력 미스가 너무 컸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보면 전반 16분에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맞아요. 살다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슈마이케 선방에 막혔고 이후 세컨볼을 바운드가 좀 높이 튀었다고 하지만 살라도 좀 마음이 급했는지 급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높이 있는 볼을 헤더로 맞춰야 하다 보니까 위에 맞고 골대에 맞았어요. 이거 빈 골대였는데 굉장히 아쉬운 기회였죠.
이때부터 약간 조짐이 불안했습니다. 저도 세컷볼 튀어나올 때 놓쳤어도 아 이건 넣긴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정면에서 또 카메라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형철이 말대로 솟구치면서 머리에 맞아가지고 떴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못 살렸고 그 이후에도 슈마이켈 선방 그리고 레스터 선수도 진짜 훌륭하게 경기했어요. 그래요. 못한 수비를 보여줬는데 몸에 많이 막히는 슈팅들이 있었고 갈수록 이제 레스터의 수비가 더 좋아지는 면모도 보여줬죠.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버풀한테 기회가 없진 않았어요 계속. 근데 터치미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좋다. 이상하게 좋다는 요즘 보면 머리로 터치하는 게 발로 터치하는 것보다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네. 마네는 뭐 올 시즌 내내 터치미스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살라. 두 경기 동안 침묵했는데 사실 살라는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해준 건 맞아요. 이해는 돼요. 그리고 막 너무 욕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살라 제가 그 전반기 때 엄청 활약할 때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던 게 있어요. 살라가 항상 매 시즌마다 진짜 잘하다가 시즌의 한 구간은 페이스가 확 떨어지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은 오히려 좀 욕심을 내거나 경기가 안 풀리거나 꼬이는 경기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토트넘전과 이 경기가 전형적인 경기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 시기가 지금 살라가 한번 페이스가 떡 떨어지는 그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됐고 그동안 너무 잘해줬으니까. 근데 어쨌든 살라도 이날 미스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헨더슨이 세컨볼 슈팅을 뒤에서 계속 했어요. 세트피스 때 흘러나온 거, 크로스 때 흘러나온 거, 롱패스 흘러나온 거. 근데 슈팅을 할 때마다 마치 배구에서 토스를 하듯이 위로 이렇게 뚝뚝뚝 튕겨버리는 그런 슈팅들만 나와서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고 후반전 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실점 직전에 1대1 찬스 놓친 거 1대1 찬스를 못 골 공 밑을 찾는지 위로 이렇게 딱 뜨던데 그러고 난 다음에 레스터가 이제 흐름을 살려가지고 역습을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제 골이 나왔죠. 네. 클럽은 그리고 0대1 상황이 지속되니까 후반전 중반에 피르미누를 투입해서 흐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피르미누를 투입했는데 피르미누를 투입한 것은 그라운드에 10명이 뜬다는 것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제 뭐 이것도 뭐 뎁스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게임 체인저라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게임 체인저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맨시티전에 피르미누 교체로 나왔을 때도 그 뒤에 피르미누가 오히려 흐름을 끊어먹어서 되게 집에서 그때 아마 자가격리 중이었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경기 봤던 거 그랬는데 혼자 경기 보면 욕을 더 많이 해요. 막 물건 부수고 이러지는 않죠? 아니, 그건 상상에 맡기고 샷건 막 치고 막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아 나는 형철이 승부욕이 되게 세서 근데 어쨌든 많이 부수는구나. 그나마 이제 밖에서 보면은 사람들 눈치도 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집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피르미누는 나오자마자 진짜 공기가 다른 없는 존재감을 보여줘서 그 피르미누 투입과 동시에 요즘에 클롭 감독이 플랜비로 4-2-3-1을 써요. 네. 근데 이제 피르미누가 나와도 결국 그 4-2-3-1 전술에 피르미누가 공미와 가깝게 서기 때문에 중심은 피르미누거든요. 맞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피르미누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상 여파라고 해도 지금 한 2주 정도 경기 뛰었거든요. 근데 몸이 이렇게 무거우면은 이건 약간 이제 슬슬 본인 탓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경기 자체가 아예 안 굴러가고 그러니까 피르미누가 뭐 선발로 나오든 교체로 나오든 좀 기대감이 예년 같지 않아요. 굉장히 떨어졌어요. 레스터 시티가 지난번 맨시티전에 세 번의 실점을 세트피스에서 비밀로 내줬잖아요. 예예 예, 맞아요. 6실점 지금. 예, 6대 3. 예. 근데 그 세트피스 수비 약점인 레스터 상대로 위험한 장면을 진짜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두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약간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잘 안 떠올라요. 아, 못 봤던 것 같아. 그 선수들 킥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어서 그래요. 아놀드 킥도 이날에 0점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상대의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 킥은 좋아야 돼요. 우리 킥이 좋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건데 우리 킥이 좋지 않다면은 그런 것도 유도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은 이 아놀드도 사실 그 전에 너무 잘했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살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마지막 코너킥에서 그 피르미누하고 마팁 서로 동성 겹쳐가지고 알리송 올라와 있을 때 서로 동성 겹쳐가지고 공격 무의미하게 그냥 공 지나가고 서로 성만 내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 무기력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 경기의 페인은 뭐 리버풀 레스터 잘한 건 일단 조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 경기 페인은 그냥 리버풀의 주전 선수들이 못했다. 이거는 핑계 댈 게 없다. 못해서 진 거다. 예. 이거는 티아고 근육 부상 못 나온 거 좀 아쉽죠.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로보도 퇴장으로 못 나왔고. 아 그렇죠. 로보. 근데 치미카스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체인벌린 약간 마이너스긴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다 떠나서 어쨌든 그 경기 자체는 주전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고 살라만에 좋다가 나왔는데 셋 다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라운드에 있던 선수들이 어느 정도 9일이나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날려먹은 어떤 경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시즌 전체로 보면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다. 왜냐하면 리버풀은 뎁스의 경쟁력이 시즌 전에도 얘기했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 리버풀이 지금 이 경기는 야 뎁스는 간접적인 영향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선수들의 결정력 미스. 클롭 감독도 얘기했죠. 이런 경기 내용 되게 안 된다. 예, 전혀 기대할 게 없는 뭐 경기였다. 이런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실망스러웠고 무엇보다 0대1 상황에서 선수들이 좀 정신력 있게 막
뛰어 들어가서 실점 장면에서 핸더슨이 막 그 듀스버리 올 쪽을 커버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나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다 전체적으로 좀 네. 다운이 됐었네요. 그냥 분위기가 그럼. 떨어지고 약간 산만하고 정신력도 부족했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이거는 체력 핑계를 대자니 구위 쉬었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점들이 가장 좀 실망스럽게 다가온 경기였다고 보이고 레스터로 가죠. 레스터는 네. 노저스 감독이 카라바오컵 리버풀전에 썼던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을 또 썼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전술이 조금 달랐는데 포메이션은 같지만 라인을 내렸고 뒷공간 방어에 좀 치중을 했고요. 수비시 간격을 많이 좁혔어요. 맞아요. 카라바오컵 때는 압박을 하다가 간격 벌어져서 뒤를 많이 내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리버풀이 올 시즌 공격할 때 2-3-5로 바뀌는데 여기에 맞게 수비 전술을 좀 바꿔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고 수비할 땐 약간 사사이처럼 내려오긴 했는데 보면 이 미드필더였던 차우더리가 백4의 사이로 내려와서 마네가 파고드는 왼쪽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커버했어요. 네. 아, 리버풀에게 좀 왼쪽 하프스페이스 이쪽을 차우더리 선수가 커버를 했고 그러면서 차우더리가 내려와서 수비가 5명이 됩니다. 이러면 리버풀의 전방 5명과 1대1로 숫자가 맞춰지죠. 그리고 메디슨이 공미 자리에 있지만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메디슨이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 쪽의 숫자를 3명으로 맞춰줬어요. 최근에 공격 흐름 좋았던 메디슨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좀 내려서 쓰고 틀레방스를 쓰지 않은 거를 로저스 이거는 의도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듀스버리 홀, 수마레 그리고 메디슨 이렇게 세 명에서 리버풀의 중원 세 명에 1대1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 최전방에 이에나초랑 바디가 리버풀 네. 센터백 두 명을 이제 1대1로 압박을 하는 2-3-5에 레스터도 5-3-2로 대응을 한 약간 그 느낌으로 다 맨투맨으로 네, 토트넘전 이후로 요즘 이제 리버풀 상대하는 감독들이 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전반기 때 잘 먹혀들었던 올 시즌 2-3-5의 전술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간파가 되고 있는 토트넘도 3-5였으니까 5-3이라고 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시점도 왔다고 생각해요. 전술적으로 상대가 조금씩 더 훌륭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은 역시 투톱을 넓게 이에나추랑 바디 넓게 벌려서 이 선수들의 빠른 발을 바탕으로 리버풀 풀백의 뒷공간을 잘 활용했고요. 좌우 중앙 미드필더의 빠른 오버래핑으로 측면 공격에 힘을 보탰는데 돋보였던 선수가 듀스버리 홀입니다. 네. 진짜 좋은 선수예요. 저 예전에 그 루턴타운에 임대 갔을 때 챔피언십 경기 보고 아 좀 잘한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아 블랙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약간 아침이기 때문에 예, 잠이 덜 깨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맸는데 화가 나서 그래 제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임대를 가가지고 그 경기 FA컵 준비하면서 봤을 때 되게 잘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듀스버리 홀이 그 이번에도 좋은 운반 능력과 왼발 패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래 후반에 좀 약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레스터가 특히 뭐 리버풀전은 더 그랬었고 네. 카라바오컵 때. 근데 이번에는 틀레망스와 루크먼 지난번 경기 때 좋았던 루크먼과 원래 주전인 틀레망스 네. 지난 맨시티전은 틀레망스가 수비 실수가 너무 많았지만 맞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무기가 될 수 있는 두 선수를 일부러 후반전 중반에 꺼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전반전에는 좀 걸어 잠그고 후반전에 노저스 감독이 좀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후반전에 오히려 승부수를 던지자 그래서 막판 뒷심으로 오히려 발휘하고자 틀레망스와 루크먼을 좀 아껴둔 것 같고요. 노저스가 큰 그림 잘 그렸네요. 그래서 틀레망스 나오자마자 전개를 용이하게 했고 루크먼은 역습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듀스버리 홀과 루크먼이 왼쪽에서 전개를 확실하게 하면서 루크먼이 투입된 직후에 바로 골을 넣었죠. 네. 루크먼이 빠르기도 하고 왼쪽 폭을 더 넓혀서 오프로볼을 가져가기 때문에 리버풀 센터백이 루크먼을 잘 읽지 못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이에나초랑 다르게 왼쪽 더 넓은 공간으로 빠졌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 루크만이 딱 골을 넣었죠. 네. 마무리는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역시 레스터에게 칭찬할 부분은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그래요. 몸 날리면서 집중력 있게 수비를 했고 대신에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메디슨이 근육 피로를 좀 느꼈다는 것과 그래서 교체 없이 됐죠. 제이미 바디가 햄스트링 쪽 통증을 느꼈는데 근데도 그냥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바디가 좀 그 햄스트링 쪽을 좀 뭐라 그랬대 만지작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은 되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레스터는 이날 경기에 잘했고 적어도 이 경기에 로저스 감독의 전술 준비를 한 게 이전 경기들에 대한 피드백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됐다. 대신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스터는 노저스라는 감독에 대한 한계를 이미 팬들은 질리도록 경험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자신의 플랜 A가 시즌 중 발전 보완이 되는 모습이 부족하고 그게 결국 후반기 때 저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데다가 올 시즌에 부상자 좀 생기니까 로저스 감독이 아예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죠. 이 경기 결과 배경으로 로저스는 여전히 레스터한테는 비판을 받을 만한 요소가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조금은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로저스의 위기는 그래도 지속된다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참 리버풀이 이제는 좀 맨시티와 격차가 벌어졌고 네. 오늘 형철이가 화가 난 게 좀 이해가 되네요. 이런 아니, 리버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좀 핑계 댈 것도 없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래, 맞아, 모습이 맞아, 보이니까 맞아. 구위 주고 왔으니까 네. 네. 쭉 연달아서
경기 연기 없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리버풀이라는 팀이 20개 구단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위치는 꽤 위에 있는 팀은 맞아요. 근데 그 20개 구단과 비교를 할 상황이 아니고 역대급 경쟁자인, 저는 지금 맨시티 중계할 때마다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요. 팀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그 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삐걱대지 않는 지금까지의 맨시티와, 그리고 플로테가 되는 팀. 네, 그 플로테가 되죠. 그리고 리버풀. 리버풀은 어쨌든 맨시티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이 부분에 맞추고 가야 되는데 1패를 또 당하면서 결국 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거네. 전교 1등 노리는 게 아니고 전국 1등을 노려야 되는 팀인데 리버풀의 기준은 그냥 전교에서 1등 하자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국 1등 하는 애랑은 분명 격차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결국 리버풀 입장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쵸? 1패 하나에도 좀 더 화가 나고 맞죠.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상당히 화가 나는 경기였습니다. 이해가 됐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